보마 동탄맘님 유산 많이 원하는데 누적 보나요? 누적 보는 회사들은 거의 3천에서 5천만 원 보고요. 누적 안 보는 회사 네 N사, A사, 그 다음에 H사, M사 요런 데로 가입하면 바로 당일날 1억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내용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. 각 회사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휘르르 뿅! 자 일단은 며칠 전에 나온 정보입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한 보장금의 대폭 낮춰라. 유사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운전자보험 시장도 포화로 3년 만에 네, 3년 만에 재점화 보험업계 그래서 피부치나 가부치, 자부치도 거의 다 없어졌죠. 유사한 보장금액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에치손보예요. 에치손보에서도 유사한 긴급 축소, 7월 종료 이슈, 청약서 회수, 일반암 5대 유사암 1, 일반암 500이면 유사암 100만원, 그 다음에 일반암이 1000만원이면 유사암 2000만원, 그러니까 20%죠. 그래서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. 자, 이거 말고도 DB손해보험이에요. DB손해보험도 7월 유사암 변경 예정, 유사암 가입금의 대폭 축소, 일반화 가입금의 100%면 20% 한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합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유병자보험이든 뭐든지 7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. 이렇게 지금 각 회사마다 하고 있고요. 유사암 진단비 5천만원, D-3일, 유사암 단독으로 5천만원 가입이 되는 건 일단은 7월 29일,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. 청약서 회수는 무슨 말이냐면 7월 달에 청약서를 뽑은 건 8월 달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31일까지만 회수가 될 것 같고요. 일반화 가입금의 100%에서 20% 보장이 되고 종합보험이든 어린이보험이든 간편보험 모두 다 보장이 축소가 된다. 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나왔죠. 가부상에 이어 이제는 유사함 가입금액도 제동이 걸고 있다.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5일까지 반영인데 8월 1일부터 바로 반영이 돼요. 메리츠화제도 유사함 긴급 축소 일반암의 100%면 20%만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최대 보장이 통합이든 자녀든 5천만원 가입이 되고 유병자 보험은 3천만원만 가입이 된다. 예 그리고 유사암 플랜 암백 6천 암1 유2 그러니까 일반암 100만원에 유사암 1000만원 아니면 암1 일반암 100만원에 유사암 2000만원 요런 부분들이 종료가 된다. 7월 29일날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. 제가 빅5 몇 군데만 올려드렸어요. 나머지 소형 회사들도 지금 농협이든 훈구화재든 뭐 롯데든 다 이렇게 변동이 될 것 같고요. 생명보험사도 이런 식으로 다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